네, 루카스의 힘찬 무대로 2014 MBC DMZ 평화 콘서트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란식입니다. 네, 지난 2011년부터 MBC는 DMZ의 평화적 가치를 논의하고자 DMZ 평화 콘서트를 경기도, 파주시, 그리고 경기 관동 공사 넘어서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60여 년이 지났지만 DMZ는 이제 더 이상 분단과 전병이 아닌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갖지 않는 동안 힘든 사람 출근자로 자연생태계가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사람으로 얼룩 진단해서 생명의 땀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가 단 하나 평화의 영원한 우리 모두의 이상한 마음들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 2014 MBC DMZ 평화 콘서트는 K-POP 희망을 노래하다 흔들리마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일본 인심과 평화를 위해 소리는 K-POP이 언젠가 DMZ 전모에도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 자리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경필입니다. 네, 이제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사로서 DMZ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했다 치죠. 마지막으로 DMZ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평화군에 대한 바람과 그로 인해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음을 또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해주신 남경필 경기도 지사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14 MBC DMZ 평화 콘서트의 무대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커즈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세요.
Isn't it?